근데 지금 라켓은 너무 위에 있어요. 셔틀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너무 위에 있으면 어디 맞겠어요? 아래 맞겠죠. 위에 맞을 수 있게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옆에서 칠 수 있게. 기다려. 하나 기다려. 공 보고 이걸 빨리 뛰어올 수 있어야 순발력이 빨라지는 거야. 미리 생각하고 가면은 쉽죠. 근데 게임 때는 뭐 어디로 올지 모르죠. 공 보고 출발. 둘, 툭. 만약에 높이 뜬 거는 굳이 안 돼도 돼요. 끝낼 수 있는 거는 끝내도 돼. 그때 순간 판단이 아주 중요해요. 초심 게임에서는 실수를 제일 줄이는 것도 좋은데 강약 조절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세게 맞히는 게 아니라 살살 놓고 세게 치고 구석구석 보내주지만 않은. 알죠? 크로스 헤어핀이 짱이.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일단은 수비랑 크로스 헤어핀 한 번에 할 건데 일단 따로따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 크로스 헤어핀 먼저 한 줄. 하나 준비. 여기 가운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왼발 오른발 시작. 그냥 왼발 오른발로 가셔도 돼. 크로스 헤어핀 시작.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왜 왼발 오른발이냐면은 수비하고 멈췄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해도 되긴 하는데 공 오면 바로 그냥 왼발 오른발로 나갈 거예요. 준비 시작. 왼발 오른발. 근데 셔틀이 처음부터 지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이드로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 있는 쪽으로 와요. 시작. 공 있는 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잘하고 있는데 나 스톱. 봐봐요. 그렇게 되면은 걸릴 확률이 높아. 라켓 손목이 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가요. 셔틀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켓이 지금 너무 머니까 팔로 그리게 돼. 그렇죠. 더 들어와요. 시작. 더 들어와서 쑥. 그렇지. 더 들어와요. 오케이. 하나 둘. 오호. 이렇게만 하면 우승할 수 있어. 다시 셋 넷. 하나 둘. 아니 손목 안 늘어졌어. 하나 둘. 그렇지. 라켓 헤드 어떻게? 아니야 지금은 짧았어. 쑥 들어와서 눌러요. 자 봐봐요. 근데 지금 라켓 헤드 너무 위에 있어요. 셔틀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너무 위에 있으면 어디 맞겠어요? 아래 맞겠죠. 위에 맞을 수 있게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옆에서 칠 수 있게. 다시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자 이제 수비하고 나서 수비 하나 하고 멈췄다가 상대방이 앞으로 떨어뜨렸어요. 이때 대부분 맨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제 공격을 바꾸려면은 수비하고 멈췄을 때 앞에 오면은 왼발 오른발 가운데 멈출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크로스까지만 할 거예요. 자, 준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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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랑 크로스. 더 뒤로 갈게요. 준비, 시작. 수비하고 멈춰. 왼발, 오른발. 하나, 둘. 더, 손목 더 들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세 낮추고. 하나, 자. 막 달려오면 상대방이 앞에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 수비하고 기다려. 수비 또 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봐. 기다려야지. 공 보고 기다려. 공 보고 기다려. 나 기다려. 나 기다려. 공 보고 이걸 빨리 뛰어올 수 있어야 순발력이 빨라지는 거야. 미리 생각하고 가면은 쉽죠. 근데 게임 때는 뭐 어디로 올지 모르죠. 공 보고 출발. 항상 공 보고 출발. 공 보고. 그렇지. 발 왜 따라와. 앞발에 힘 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대각으로 가면 안 돼요. 정면으로 보고 이 상태에서 팔만 가야지 몸으로 틀면 안 돼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상체는 쓰면서 팔만 내려가. 상체는 살짝 숙여주는 게 좋아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면이 지금 이 상태로 치면은 당연히 치는 느낌이. 세워서. 다시 세워서. 시작. 하나, 둘, 세워서 그대로. 아까 서서 했던 거 생각해봐. 크로스. 그렇지. 하나하나만 생각해봐. 아까 크로스 했던 거 생각해봐요. 다시. 라켓을 쑥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막 달려오죠. 앞에 하기 바빠서. 치고 기다려. 다시 수비, 수비. 수비. 기다려. 그 다음에 출발. 그렇지. 이거는 잘했어요. 초심 게임에서는 괜찮긴 한데, 이게 긴장하다 보면 힘이 더 들어가서 이거 뭐 더 뜨게 갈 거야. 그럼 푸식 맞게. 자, 이제 3부까지. 크로스야 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로스하고 몸이 보면 안 돼. 정면보. 크로스하고, 하나, 둘, 가운데 왔다가, 공이 왼쪽으로 오면은 스텝 떠나갈 필요 없어. 그냥 오른발에 커트. 그렇지. 다시 그냥 공격으로 유지만 시켜주면 돼. 무리하게 푸싱 안 때려도 돼요. 그냥 공격만 유지할 수 있게 커트 해주는 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냥 가볍게 커트. 이. 이것은 푸싱 주는 거야. 그냥 라켓면 자, 가운데서 오는 거죠. 자, 그냥 오른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라켓 대각선으로 세워서 그대로 내려줘.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싱 때리는, 푸싱이면 공이 뜨면은 때리면 되는데, 푸싱 때리려고 들었더니 공이 낮아.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커트해줘. 오케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가볍게 커트. 깎였어. 그냥 멈춰. 그냥 살짝만 정면으로 멈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냥 정면으로 멈춰. 그렇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이거는 뭐 어딜 가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만 떨어지면은 80%는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쪽으로 보내면은 더 좋긴 한데 일단은 공격까지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공격으로만 만들어줄게. 그렇지. 그러면은 은경회원님이 스매싱 때리러 나가겠죠. 그러면 앞에서 푸싱 때려주면 돼. 그때 100% 가지 말고 커트하고 70% 보고 30%는 어디 봐야겠어요? 그렇지. 이 사람도 크로스야 핀할 수 있으니까 30% 봐줘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냥 가볍게. 그렇지. 잘했어. 시작. 하나, 둘, 셋. 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이스. 시작. 하나, 둘. 자, 크로스가 안 넘으면 이것도 없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시작. 하나, 둘, 가볍게 툭. 어어. 다시. 시작. 하나, 둘, 가볍게 툭. 오. 잘. 시작. 나. 나이스. 수비도 그냥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두고 툭, 툭. 그냥 가볍게 때려주면 초심 게임에서는 실수를 제일 줄이는 것도 좋은데 강약 조절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세게만 치는 게 아니라 살살 놓고 세게 치고 구석구석 보내주지만 않아요. 알죠? 크로스 해핀이 짱이. 자, 실제 게임이라 생각해봐요. 진짜. 게임이야! 게임이야! 공 왔어! 그렇지! 오케이! 근데 왜 왼발이 왜 따라가야? 하고 차라리 오른발 옆으로 다시 와. 그렇지. 자, 게임이에요. 나! 졌네, 1점. 자, 다시. 시작! 나! 둘! 뛰어와! 셋! 넷! 같이, 아니, 넷, 넷, 넷. 넷은 한 번만. 시작! 나! 둘! 크로스가 짧아지죠. 이제 게임이라 생각하니까 크로스가 소심해졌어. 확실히 자신이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나. 어! 괜찮아요. 안 아파요. 세게 스쳐야 아프죠. 근데 안 아파. 괜찮아요. 나.
둘, 살살. 툭.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항상 습관은 가운데로 오지. 잘했어.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진 않아요? 오, 이야, 역시 운동선수. 시작. 하나, 둘, 툭. 만약에 높이 뜬 거는 굳이 안 돼도 돼요. 끝낼 수 있는 거는 끝내도 돼. 그때 순간 판단이 아주 중요해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누르기죠. 그렇지. 공간 놔둬야 때리는 게 있는데 지금 그냥 너무 붙어있잖아. 공간 놔둬야. 하나, 둘, 공간 놔두고 툭. 그렇지. 시작. 하나, 둘, 공간 놔두고 툭. 급했어, 급했어.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툭. 그렇지. 시작. 하나, 둘, 나이스. 셋. 잘했어. 시작. 하나, 둘, 톡, 톡. 그렇지. 하나, 둘, 톡. 그렇지. 이거 치가 저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들죠? 시작. 하나, 둘, 가볍게 톡. 잘했어, 잘했어. 물 한 입 드시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